아예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메르스 큰 좀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메르스라는 것은 뭐 물론 전국적으로 좀 뭐 조심해야 되겠지만 마스크 다니다가 조심하려는 사람이 더 걸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도 여기 오신 분들은 걸릴 일이 한 번도 없어. 내 손을 잘해. 너무 조심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심해야 되고요. 국가적으로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런 게 좀 보는 게 개소문도 많고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걱정 마시고 손 잘 씻고 발 잘 씻고 그런 데인데요. 네, 그리고 큰 모임의 이런 장소에 대형 큰데 이런 데 좀 안 다니고 그럼 괜찮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긴장된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그러실 분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차린 것도 없지만은 저 뭐 그래도 우리 저 제자들과 나름대로 열심히 또 강의를 또 음악실 꾸미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님들한테 감사하고 지금부터 그러면 식순이라기보다는 좀 몇 분의 소개 인사하고 바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악기들 장비들 갖다 놓고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작사가 남현주 씨께서 약 200만 원을 또 악기 사는데 이렇게 좀 희사해 주시고 일어나시죠. 네, 우리 작사가 남현주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제자지만은 제자님이지만은 해 못한다고 내가 구박만 주고 엄격하게 가르친 우리 제자님들 다 조금씩 또 이렇게 하셨고 우리 박아영 총무님께서 갑판 뭐 하고 또 뭐 자주 우리하게 뭐 이렇게 좀 들어가는 데서 100만 원을 또 참조하셨습니다. 우리 아영 총무님에게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분들이 다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꼭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이런 날은 오셔서 축복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박수 쳐주고 재밌게 맛있게 먹어주고 드셔주고 잘 놀아주시고 분위기 떼어주면 그게 바로 축하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저와 인연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좀 감이 좀 느낌이 오네요. 예, 그런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겁 없이 한마디로 우리가 진짜 뭐 겁 하나 안 내고 이 먼 거리 저 기포에서 오시고 이 먼 거리들도 정말 각자 보면요 다 차 막히는데 차 가지고 오신 분 또 차 있는데도 내놓고 박킹해놓고 전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 날씨도 너무 더우신 것 같고 근데 정말 너무 진심으로 제가 모든 분들 대표해서 감사하고 큰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저 전번에도 한번 몇 분 뵀었을 때 제가 이렇게 모임하고 행사할 때마다 꼭 참석해 주시는 저희 일에 대해서 방송이나 모든 일에서 자사로운 일부터서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나한테 받아들여주고 지시해주고 말로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실질적으로도 또 방송을 하는 데서도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KBS 김영복 부장님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안 오셨죠? 지금 다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이제 도착을 했었어요? 좋아요. 이제 도착했다니까 기다려봅시다. 자, 우리 또 송희 부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예. 송희 부회장님께서 또 제가 이렇게 우리 재단과 열심히 일할 때 오셔가지고 작나마 또 못했어라고 50만원을 또 주시고 하실 분입니다. 큰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출연해 주시는 또 우리 저희 또 재단 또 가수분들 예. 잘 아시죠? 리와씨라고 가수 리와씨라고 아자 노래 부르신 가수 있습니다.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자, 박수 리화! 그리고 또 얼마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또 오기 더하기 빼기 등등의 노래로서 한때 좀 많이 TV 방송 활동에 왕성하게 하시다가 또 일본 가셔가지고 큰 공연 큰 이런 업소에서 예 공연을 하시고 계속 한국과 다녀본다가 우리 가수 김연자 씨처럼 예, 일본에 우리 디와 씨도 일본에서 갔다 오시고 있지만 우리 한으로 씨라고 오기 더하기 빼기 불리죠. 지금은 또 제 작품을 가지고 올해부터 확실한 방송을 감사시키려고 지금 벼룩에 있는 가수 한으로 씨를 사랑합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같은 선후배이시면서도 우리나라의 굴지의 큰 엔터테인먼트와 성인가요의 또 거장이라고 하면 과언이 아닌 우리 홍사장님 후배 되시면서도 장윤재씨, 박현빈씨, 또 띠윙크 등등 또 저기 강남 가면 또 트라이프스라고 또 거기에 뭐 코요테 쿨, 뭐 등등 아주 솔비 등등 이런 훌륭한 네덜란드 가수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트라이팩트 그것도 엔터테인먼트의 또 사장님과 절친한 고향 스루베이션에서도 저의 곡을 받아서 짠짠 내 사랑이라고 이제 또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용 씨 감사합니다. 네. 노래도 잘합니다. 네. 저도 노래를 좀 한다 하고 뭐 여러분들 가르치고 좀 뭐 간지나 힐이나 쭉쭉 하고 나도 뭐 죽거리만한 힐도 가지고 저도 열심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채용씨도 정말 참 제가 같은 음악으로서 아주 음악을 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분들은 다 노래를 잘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작은 외소한 이런 공간에서는 사운드 위주로 음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이크 역시도 그렇고 방송국이나 행사나 큰 행사 마이크만큼은 시스템이 아무래도 딸리죠. 그러나 기본이 어디 갑니까? 아, 그 실력 기본은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도 미약하고 마이크도 별로 좋지 않은 시스템에서 우리 가수분들이 와서 노래 한곡한곡 할 때마다 크게 호응해주시고 박수로 크게 받으시고 자 우리 또 그리고 제독 가수분, 소프라노 가수분이시죠? 서경희씨라고 아시죠? 이번에 오라통이 되어 앨범 나신 분 네, 크게 박수 한번 저기 오시죠? 네. 그래서 이 오라통이 되어를 제가 인증각 놀러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참 박상이 떠오르게 해서 제가 이렇게 곡을 썼는데 마침 또 우리 소프라노 서경희님께서 이거 제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또 독일에서 동독과 통일한 그런 빛대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뭐 힘 있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잠이 끊어 끙끙끙 하고 시일이 걸리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남은주 작은한테 좀 보태주시오 좀 한번 해주시오 해갖고 또 제작을 직접 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십시오. 예, 네. 우리 또 승인해주시고 예, 우리 파이 만들고 제작을 직접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저도 뭐 하품도 안 쓴 건 아닙니다. 서다가 좀 제가 하니까 힘이 딸리니까 좀 도와주시오 한 겁니다. 아니, 저도 좀 썼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그리고 또 우리 의정부에서 또 노래교실 구청이고 노래교실 또 서울군대 하고 있으면서 반업소리도 하고 지금 방송 왕성이 이제 또 올해 또부터 뛰려고 제가 오늘 약속했습니다. 그래 이미선 씨 고놈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알죠? 노래 고놈의 사랑 때문에 노래 좋죠? 예. 고놈의 사랑 때문에 돌아와 또 코리아 독도 예. 그래서 또 불렀던 가수분입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무대 올라오실 분은 다 소개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김혜김 씨. 김혜김 씨? 김혜김 씨? 안녕하세요. 제 제자입니다. 노래하시는 거 봤죠? 네. 아직까지는 뭐 제가 조금은 미숙하잖아. 지금은 이제 연습 중에 있지만, 노래 또 저 중후한 목소리를 노래 잘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시시끌끌한 노래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다시피 저는 작품을 끼리끼리 한 거 잘 안 줍니다. 네. 이제 어쨌든지 간에 대박 좀 내주세요. 네? 자, 이제는 뭐 정석적인 도움이 없는 사람은 소개 안 하겠습니다. 장혜연 씨 어디 갔어요? 에이 그래요. 내가 일찍 서둘러 했죠. 그러니까 방송 오늘 만약에 방송인 같았으면은 그냥 1년 동안 그 프로는 아웃이야. 그걸 빨리 딱 언제쯤이면 아 내가 몇 시까지 와야 된다 하면 그걸 서둘러서 와야지. 이유는 봐봐요. 승부구 보고 미약이고 승부구 보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요. 저는 방송 가면 우리 저 김장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만약에 내일이 광주 TV에서 만약에 오후 11시에 잡혔잖아요? 그럼 저는 아침에 새벽에 가도 돼요. 충분히 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가서 거기서 자고 갑니다. 예? 네? 같이 신인이잖아. 응? 이런 신아 전화 열심히 이제 가수로서는 난 신인이니까 잘했어요. 우리 리아한테 물어봐봐요. 리아 씨 그러면 안 되죠? 네, 뭐,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딱 몇 시에 출발하세요. 아까 딱 출발했습니다. 자, 장혜연 씨입니다. 오분에 저 노래 들어봤죠? 전번에도 한번 야외 때 갔을 때 들었죠? 네, 두 곡의 신곡을 받고 또 서울에서 또 네 군데 또 저 종로하고 동대문 이렇게 또 다니시면서 노래 강사 지도 선생님이기도 하면서 네, 이번에 음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저희 제자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모든 고대야 또 경희대 등등의 또 일반 사람들 앞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능력까지는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장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바로 이제 축하를 가겠습니다. 김장님 한마디 축하 말씀으로 보러 오셔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김영무 PD입니다. 지난번 모임에 오늘 두 번째인데요. 이게 얼굴이 익으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신 분도 계시는데 그 제가 여기를 두 번째 오면서 늘 뭐 아쉽다랄까 이런 게 있다면 그 장 선생님이 마이크 잡는 시간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볼레스타는 나중에 나온다고 나와서 잠깐 얼굴 비추고 가야 보시는데 처음부터까지 너무 마이크를 많이 잡으니까 사회 볼 사람이 없습니다. 빛이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또 짧게 하고 가면 또 장 선생님 거 한 2시간 하니까 제가 1시간 하고 왔어요. 괜찮죠? 이 장선생님을 중심으로 이 밴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164명이 밴드로 되어 있고 또 오늘 오신 분, 오신 분들 제가 세보니까 47분이 오셨어요. 주 세보니까요. 한 약 3분의 1 정도 이렇게 왔는데 그 장선생님이 한 몇 분만 이렇게 소개하고 말아서 제가 밴드를 보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 소개하겠습니다. 괜찮죠? 진짜 같이 가자. 난 셀라 그런데. 과연 총무님은 잘 알고 계시고 인사 마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연 총무입니다. 저는 김영훈이 맞겠네요. 저는
안하셨고 윤지원님 안하셨고 정옥님 안하셨고 가수 이선신 한번 소개했고 하나로시도 소개했고 가수 김혜길턴 김만선님 네 아시죠? 네, 김만선님이시고 가수 이사하시도 안하셨고 강대순씨 또 안하셨고 강미정씨 강우연씨 강태중씨 그다음에 백인씨 오셨나요? 소개하신 분들 일어서서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안 오셨나요? 가수 송준씨, 구준수씨, 권희, 아, 구준수씨.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날개 잡고 길게 이렇게 하는 거는 다음에 또 오면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알아야. 네. 그렇죠? 네. 네. 괜찮죠? 네.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권희영씨. 오셨나요? 안 오셨고 임영호씨 김은주씨 김경화씨 김규숙씨 김대식씨 김동희씨 김동희씨고 김동회 아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저한테 술 한잔 보냈는데 이름을 제가 몰라서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서씨 김선희씨 김순경씨 김순옥씨